얇은 스테인레스 박판을 용접할 때 뒷면이 산화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두께가 1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두께가 얇은 박판 용접에 익숙하지 않으신 형님들이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뒷부분의 산화일 것입니다. 오늘은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랩 조인트 용접할 때 뒷면이 산화되지 않게 용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겹쳐서 용접하는 걸 랩 조인트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용접을 하면 철판의 뒷면은 산화되지 않습니다. 이때 철판의 크기에 비해서 열 입력 양이 작으면 용융풀이 침투되는 깊이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열 입력이 많아지면 침투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철판의 두께에 비해서 열 입력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용융풀은 철판을 관통하게 됩니다. 철판의 앞부분은 쉴드 가스가 있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판의 뒷부분은 쉴드 가스가 없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철판의 뒷부분은 산화되어서 꽃이 피게 됩니다. 물론 이 꽃은 물을 준다고 해서 더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두운 밤길 총각 꽃밭에 물 좀 주고 가. 학생인데요. 학생은 물 안 나오나 싸게 해줄게. 아마도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 의미였겠죠. 어쨌든 성인용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철판의 뒷면이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판의 두께에 비해서 낮은 열 입력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철판의 두께는 1m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침투 깊이가 1mm 이하로 조절이 될까요? 낮은 열 입력으로 얇은 철판을 TIG 용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냉간 용접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냉간 용접기가 없더라도 용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전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가장 낮은 암페어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이 용접 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철판을 테이블 바닥과 분리시켜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아크가 너무 작아서 카메라에 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런 방법은 얇은 철판 용접 작업에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전류가 낮기 때문에 철판을 관통할 확률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철판을 녹이기 위해서 아크가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작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전류는 낮지만 열이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용접 열에 의한 열 변형도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틈새도 더 벌어지게 되고 용접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용접비도 또한 이쁘지 않습니다. 철판이 얇다고 해서 너무 낮은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릴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암페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작업 조건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작업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용접 비드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철판이 얇기 때문에 낮은 이별량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업 도중에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철판의 뒷편은 산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용접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진행을 멈추면 열 입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철판의 뒷편은 쉽게 산화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모재가 녹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류를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기 전에 용접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용접기 세팅을 해볼게요. 용접 설정은 4T 모드에서 2T 모드로 바꿨고요. 전류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용접이 됩니다. 이 방법을 1mm 철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접되는 시간을 아주 짧게 줄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용접 방법으로 약간의 문제점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짧은 시간으로 용접하길 원하신다거나 더 빠르게 용접하시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용접할 때에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티그 용접기나 냉간 용접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폿 용접 타임 설정이 되는 용접기를 사용하신다면 이별량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끊어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펄스 세팅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펄스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펄스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펄스 용접으로 이별량을 줄이기 위해서 용접 전류를 낮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펄스 폭을 줄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펄스 주파수는 3Hz고요. 펄스 폭은 10%로 설정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전에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펄스 용접은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아주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낮은 주파수를 사용했지만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높은 주파수 용접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께가 1mm인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랩 조인트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4가지 방법 이외에도 용접 방법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얇은 박판 용접은 마이크로 티그 용접기나 냉간 용접기를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용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실 때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들을 응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용접기 세팅으로 산화 방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백판이나 또는 백퍼지를 이용해서 산화 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